땅을 개발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기 마련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센텀 2지구 개발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KBS 심층 취재팀이 사업 예정지 일대의 토지 소유주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그린벨트 안팎의 350여 개 주소 가운데 소멸되거나 통합된 곳을 제외한 240개 번지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사학법인의 토지 소유.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이 개발 예정지 바로 인근에 22만 제곱미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국 총장 일가는 개인 명의의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성학원은 47만 제곱미터 땅이 있습니다. 금정구 김세현 국회의원은 19,000여 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고, 부산의 한 전문대 부동산학과 전 교수와 해운대 구의원 출신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토지 한 곳의 공시지가 변동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07년 제곱미터당 10만 4천 원이던 게 불과 1년 새 3배로 급등했고, 그 뒤로도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49만 4천 원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5배 뛴 겁니다. 가격이 급등한 2008년은 서병수 전 시장이 센텀 2지구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기입니다. 센텀 2지구 개발 계획으로 예정지 일대는 땅 투기장이 따로 없습니다. 매수 대기자까지 생길 정도로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올한해 풀린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전화 문의도 많고요.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원래 보고 있던 분들은 바로바로 소진을 하는 거죠. 대기자들이 있다는 거죠. 대로 하나를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줄지어 생겼습니다. 부동산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두 개, 세개 생겼잖아요.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다가 갑자기 막 젠틈하고 하니까 막 생기더라고요. 특히 그린벨트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이 바로 인접한 주택단지의 경우 개발 계획이 구체화된 약 3, 4년 전과 비교해 두 배가량 가격이 올랐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평당 1,500, 1,700 내라 하고, 매매가가. 그때 당시에는 만 800 정도, 900 정도 나가던 것이 많이 올랐죠. 산업단지에 입주 의향을 밝힌 일부 업체마저 입주에 대한 기대보다 시세 차익에 더큰 관심을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쓸수 있거든 쓰고, 조금 안 맞을 것 같으면은 일단 받아가지고 그 차원에서 갖고 있어요. 부산시에 강제 수용되는 그린벨트 지역 토지 소유자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수용위원회인가 뭐 대책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용을 당하면 우리가 그러면 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 1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는 벌써 불이 붙었고 어김없이 토지 보상 갈등도 예고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